여의도 국회가 정치권의 소모적인 다툼으로 시끄러운 사이 물가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봄 김장철인데 배추와 양파, 무값이 급등하고 학원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자입니다. 겨울에 담갔던 김치통이 비어가고 어느덧 봄 김장철. 배추와 양파 등 채소 수요가 느는 시기에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배추는 한 폭이 4,000원을 넘어 1년 전보다 38%나 올랐고, 양파도 킬로그램당 2,800원이 넘어 값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파는 56%, 마늘도 8%가량 올랐습니다. 겨울 한파로 생산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크게 오른 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물품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유통구조 개선 실무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 마련 시기도 오는 6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학원비도 집중 관리합니다. 신학기 학원비 인상에 대비해 학원 중점 관리 구역을 현재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광주 서부, 대전 서부와 경기 수원 용인, 경남 창원시가 중점 관리 구역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해 농산물 공급량을 늘리고 부당 편승 가격 인상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